학계에서 1장 1절에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의 삶 속에 우선권을 유지하지 못할 때에 어떠한 결과가 임할 수 있는가를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학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되었다가 돌아온 다음에 돌아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짓다 말고 성전 건축을 중단시켰을 그 당시에 학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학계에게 말씀하실 그대 동시에 하나님은 스가랴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학계와 스가랴는 같은 시대에 그리고 같은 사건을 가지고 움직여 나갔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하신 그대로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겠다고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실제로 일어난 일은 586년입니다. 물론 세 번에 걸친 포로가 붙잡혀가는 기간이었습니다. 606년과 597년. 그러나 586년은 완전히 멸망하면서 세 번째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제 이스라엘 유다 땅에는 이렇게 귀한 사람이 별로 남지 않고 그 장소는 그 대신에 이방인들로 채워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이키기 시작했습니다. 제1차 포로가 돌아올 때가 536년입니다. 606년에 2일차 포로가 붙잡혀간 걸로 시작한다면 70년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의 말씀 가운데에서 에스라서 1장 1절 말씀에 나와 있고 또 성경에 몇 권 나와 있는 내용이죠. 1차 포로가 기원하기 시작하고 이들이 돌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은 무엇이냐면 돌아오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돌아오면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재건했습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반대에 부딪혔어요. 어떤 반대냐면은 그 주변 국가들이 그 당시에 바벨론에다가 편지를 보내면서 이 성전 건축을 중단시키도록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통해서 볼 때에 이 유대민족은 자기들의 신이라 일컫는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한은 어떠한 강대한 나라도 이 나라를 정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는 것이 편지 내용이에요. 따라서 이제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저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는데 이 성전 건축이 완성된다면 다시금 이 나라는 강대한 나라가 돼서 주변의 나라들이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하면서 오히려 반대적인 편지 써서 성전 건축을 중단시키도록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이 오랜 시간 동안 걸쳐 있었던 것이죠. 이제 여기 말씀에 다리오 왕 2년에 하나님이 학계로 말미암아 이 예언의 말씀을 하실 때가 언제냐면은 520년입니다. 16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제 이들이 지나가는 동안 성전 건축이 주변의 반대로 인해서 지어지지 못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럴 때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핑계를 많이 대주셨어요. 바쁘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건이 조성되지 못해서 반대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 시기에 대해서 늦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책망하기 시작했습니다. 4절 말씀에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라고 질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황무해 있는데 그러면 돌아온 포로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자기들의 집은 황무한 채로 놔두진 않는 거죠. 최소한 판잣집이라도 짓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그래도 너희 바람을 막을 수 있는 벽과 그 다음에 이슬을 막을 수 있는 지붕을 놓고 살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 옳으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건 그 다음 말씀이 있죠. 5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그렇게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봐라 라고 말씀하시죠.
6절에 말씀하셨죠. 너희가 많이 부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받아도 구슬 구멍 뚫어진 전대의 놓음이 되느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만족치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만족을 위해서 움직인다고 했는데 불구하고 만족되지 못하는 것이, 많이 뿌려도 수입이 적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돈을 월급은 받아도 그냥 밑 빠진 도에 물 붓기로 항상 부족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9절에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남한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너희가 많이 팔았어도 적었고, 가져갔어도 내가 왜 그것을 풀어버렸느냐? 그 이유는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11절에 놀라운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10절에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11절에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의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체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 안에 보니까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일은 지연시키고 자기들의 집을 위해서는 빠르게 먼저 한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일어나는 결과 무엇이냐면 두 가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먼저 10절 말씀이니까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다. 왜 그랬다고 말합니까? 너희로 인하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이런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대자연의 법칙이 깨어지면서 질서가 상실되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야 될 것, 땅에서 수선할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걸 먼저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3장 말씀해 보면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 말씀하기로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들은 성경 여러 차례 계속 말씀하는 것이에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관계가 되지 못하면 그러면 모든 관계가 다 깨어져 나가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원칙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나가니까 모든 게 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이 말씀을 안 보셔도 몇 가지 내용들을 이해할 것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말씀이 과일을 먹음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그들이 깨졌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순간 연쇄작용이 자동으로 오기 시작해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왜알수 있냐면은 자기가 벌거벗은 걸 써보고 부끄러워했다고 말했었습니다. 그거는 그전에는 그들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할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이젠 자기를 볼 때에 마치 깨어진 걸로 자기를 보는 것 같이 보게 돼서는 이젠 자기에 대해서 열등감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우월감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올바르게 보는 눈이 상실되어 버린 것입니다. 자기 관계가 깨어진 것이에요. 거기는 이전에는 안정됐던 삶이 두려움으로 봐지기 시작했죠. 이런 자기 관계 깨어져. 두 번째는 타인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이제는 무화과로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자기 약점을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가 하면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고서는 그 갖다가 비판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변형된 상대방을 요청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관계가 깨져 나갔죠. 그리고는 상대방에 대해서 원망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면서, 이제는 서로서로의 관계들이 멀어져 갈수 있는 기간이 쌓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나온 것이 뭐냐면, 이 주변의 환경이 파괴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것을 도표상으로 그려볼 수 있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에 나 자신과 관계가 깨지고, 그 다음에는 타인 관계가 깨지고, 그 다음에는 이건 인간관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결국은 환경까지 깨어지는 결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8장 말씀 가운데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시 나타나기를 고대하면서 탄식하고 있다는 말씀 가운데도 나와 있는 것입니다. 또이 말씀들은 성경의 여러 차례, 여러 군데에서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말씀을 보도록 하십시다. 4장 말씀에 1절에서 3절까지 어느 한 분이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이 말씀 안에 보면은 그 땅에 거하고는 사람들의 상황이 그 땅의 환경에 변화를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관계가 깨어져 있었고, 1절에서는 두 번째 가서는 인간관계가 깨어져 있는 것입니다. 진실과 진정한 사랑과 정직보다는 공의보다는 오히려 미움과 질투와 살인이 강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 결과로 3절에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한다고 했었습니다. 거의 거하는 자가 다 쇠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겔서 말씀이나 예레미야 말씀이나 이사야 말씀이나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그 땅에 거하는 사람의 상태 때문에 그 땅이 황폐하게 되기 시작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때로는 기근과 지진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기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학계에서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설정되지 못하게 되면은 그것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냐면은 모든 환경 전체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땅은 너로 인하여 산물을 그쳤다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자연적인 법칙인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가 우선순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건 당연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몸을 너무 심하게 혹사를 시킴으로 몸살이 났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그 사람을 고칠 때로는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사람 말을 모두 영적으로 해석해 갖고 그 사람을 붙잡고 몸살 감기 하는 사람 딱 붙잡고서는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말하다고 하십시다. 제가 보기엔 그 사람은 지나치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몸을 혹사시킨 것이에요. 그건 자연 법칙인 것이죠. 쉬면서 몸을 다시금 돌이켜서 강건하게 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은 영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너무 지나서 영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상식이 무시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여기 말씀은 상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로 세우지 아니하면 그것이 내 삶에 미치는 모든 것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전 시간부터 계속해서 말씀 보는 것이 뭐냐면은 먼저 하나님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과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굳게 서 있고 주님 얼굴을 간절히 구하며 경건 시간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일이 우리가 안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면 열심히 나가서 수고하는 것도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똑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상당히 위험한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말하기를 도대체 이 단체는 급한데도 불구하고 기도만 하고 있느냐 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사실 우선순위를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에요.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먼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순서가 바뀔 수는 없는 것이에요. 주 앞에 먼저 나아가고 주 얼굴을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맡기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간다면 하나님 그 다음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 학계에서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져 있는데 불구하고 자기의 집에 먼저 빠르게 움직이고 자기의 필요 때문에
그것에 너무 많이 움직이느라고 하나님 성전도 아직까지 때가 아닌 것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 말씀하기를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는 너희가 아무리 너희가 급하고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그런 일에 애쓴다 할지라도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먼저는 그 자체가 하늘에서 이슬을 내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땅에서 산물이 그쳐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더 나가서 하나님이 거기서 궁핍한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떡을 풀어버렸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내가 오히려 한절을 불러들여서 여러 가지로 불러들여서는 그나마 거둔 것까지라도 주님께서는 오히려 다 쓸어버렸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왜 그런지 아시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부유함 가운데서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손에 간섭하심 우리 삶 속에 우리 안에서 만족감이 없도록 만드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도록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손에서 놔버리는 순간 위험한 것이죠. 불어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내가 하는 일에 간섭도 안 하시고 그래 마음대로 해라 한다면 위험한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학개서에서 뭐였습니까? 학개서에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내용이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이사야 가운데 1장에서 아까 말씀하고 있었죠. 7절, 8절 말씀입니다. 남한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했느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산에 오르라. 이것이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산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싶어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많은 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산들 가운데서 모세가 주로 올라갔던 산은 어느 산입니까? 시내 산인 것이죠. 모세가 올라갔던 산이 시내 산이라면 시내 산에는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어요. 임의로 봤었었죠. 그것은 말씀의 산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모든 대가를 지불하면서 바쁘고 중요하고 급한 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백성들과 장로들과는 다르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먼저 말씀을 주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말씀의 산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거기는 또한 기도의 산인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의 산은 감람산인 것이죠. 그 다음에 기도의 산은 또한 엘리야가 올라갔던 산은 어느 산입니다. 어느 산이죠? 가멜산. 하늘에서부터 불이 땅에 떨어지기 시작했던 산인 것입니다. 모세가 그가 죽기 전에 올라왔던 산이 또 있어요. 느보산입니다. 거기서는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멀리 바라봤던 산이에요. 따라 이걸 비전의 산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니까 이전엔 볼 수 없었던 것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이 몇 가지 산들만 생각해 놓은 것입니다. 감람산, 갈멜산, 느보산, 시내산. 거기는 말씀의 산이요. 기도의 산이요, 능력의 산이요, 비전의 산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대가를 지불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먼저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앉기 시작한다면 거기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자료들을 주기 시작하시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 근본적인 변화를 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시작하면은 우선순위를 바꾸기 시작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이 깨어졌던 관계들이 회복하는 일들이 나오는 것이 호세아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20절. 이 말씀 너무 놀라서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가지고 찬양으로 만들어 작곡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전도학교 때에 내가 내게 이 말 찬양이 있죠. 장가들어 영원히 살리니 내가 나를 알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깊은 사귐 가운데 들어갈 때에
그런 삶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신랑이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신부가 신랑을 사모하듯이 우리가 신랑이신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 사실 보면은 어떤 사람이든지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아내 된 자매들은 남편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음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여인이라면 결혼하는 순간부터 이제는 한 남자를 사모하는 마음이 그 안에서 불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듯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불이 뜻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 관계 안에서 결국 남편과 아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도 원하지만은 그것에서 더 넘어서서 신랑이신 예수님 앞에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삶에 어떤 회복이 일어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창세기 3장의 말씀에 정반대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말씀에서는 하나님 관계가 깨어짐으로 나 자신 관계가 깨어지고 타인 관계가 깨어지고 환경이 무너져 나갔는데 이제 말씀이니까 정반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응하기 시작하신 것이죠. 하늘이 응하고 땅이 응하고 땅은 모든 땅의 소산물들이 응하고 이것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응하면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는 친밀한 관계 속으로 회복되게 되며 풍성한 관계 안으로 안정된 관계 안으로 기쁨과 자유가 넘치는 관계 안으로 우리를 바꾸셨겠다고 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경건의 시간들을 회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경건의 시간을 갖지 않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끼어져 나가 있고 불안해 있고 제대로 잘 자라나지 못하는 그런 만족되지 못한 삶이 있었지만은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다음에 나 자신에 대해서 그다음에 타인과에 대해서 그리고 환경 자체를 대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승리하는 삶까지 우리를 옮기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건의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절대적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연습해야 될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건의 시간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메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젠 먼저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이 회복되는가 하면은 그러나면 주님께서 나에게 주님의 멍에를 메게 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3절 말씀 여러분 다 아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나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주님 앞에 가서 쉬는 것입니다. 회복되기 시작하고 강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내게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두 번째 주님의 멍에를 메는 연습을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가는 것입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경건의 시간들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 자신들이 깨어진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가며 쉬기 시작하고 그 쉰다고 말한 것은 새 힘을 얻기 시작하고 안정되게 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건축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는 이제 주님께서 가지시는 온 땅에 대한 마음, 주님께서 지고 계시는 멍에 그걸 함께 나누시기 시작하는 일이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내용을 바꿔서 언제 경건의 시간을 갖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시간이 가장 좋죠. 아침 일찍 시간 갖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다윗의 경우에도 그랬었죠. 시편 5편 3절 말씀해 보십시다. 시편 5편 그러면 노래를 전체를 좀 보십시다. 1절에서 3절까지 다 같이 읽으십시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이
아침에 주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아침에 내 소리를 듣기 때문입니다. 하는 것이죠. 이사야는 어땠었습니까? 이사야 50장 4절. 예, 아침마다 나의 귀를 깨우치셔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귀를 열고 말씀하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아침에 주 앞에 나갔을 때에 역사하신 걸 말하죠. 시편 46편 5절. 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새벽에. 그런 사람의 삶은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하면 승리하는 삶, 요동하지 않는 삶, 안연히 거하는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려다. 우리들의 삶 속에 일반적으로 이외에도 성경에 보면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일컫는 경우들은 이들의 삶의 특징이 있다면은 공통적으로 아침에 주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아침 시간에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사실은 여러분이 주 앞에서 머무는 시간을 방해를 좀 많이 줬어요. 전체적으로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하는 시간으로 6시부터 8시 반까지 갔죠. 제 목표는 나중에는 그냥 놔두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언제까지 할지는 제가 기도하면서 하겠습니다만 다른 사람이 하더라도 어느 때가 되면은 6시부터 여러분이 직접 주 앞에 나가도록 하고 싶어요. 근데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게 할 때 어떤 사람은 더 자고 싶어서 누워있기도 하고 내가 상당히 그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겠어요. 전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여러분이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기를 원하고 성숙한 사람 되기 원하신다면 결정하고 누구든지 새벽을 깨우시고 새벽에 도우시는 새벽에 말씀하시고 새벽에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일찍 일어나는 것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죠. 주님 앞에 머무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 일찍 일어나서는 쓸데없이 이것저것 하는 사람도 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는 말하기도 하고 머리 감기도 하고 물론 나쁜 게 아니겠죠. 그런 시간으로 돈이 다 덮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새벽에 일어나나 마나인 것이죠. 그냥 체질이 일찍 나기 때문에 그렇다면 곤란한 문제인 것이에요. 왜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가? 그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경건한 사람의 특징이며 이것이 지난 2000년 동안에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모든 경건한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전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계산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나아가는 시간 가십시오. 그러면 아침에 일찍 시간을 가지려면 저녁에 일찍 자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늦게 잘 수밖에 없지만 그럴 경우에는 그래도 일찍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건 간혹가다 일어나는 것이니까. 그러나 일찍 일어나고자 한다면 일반적인 원칙은 일찍 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같은 시대에는 옛날보다 훨씬 경건의 시간 갖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도 복잡해서는 밤 10시가 돼도 아직까지 초저녁같이 되는 것이 요즘의 세상입니다. 세상의 문화 전체가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게 방해하려는 걸로 꽉차 있어요. 우리가 거기서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저는 저희 집 아이들하고 매일마다 좀 싸우는 것 중에 하나가 TV 시간을 언제까지 볼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죠. 주말에는 언제까지 볼 것인가. 애들이 평일날은 못 봐도 좋으니까 주말은 어떻습니까 하는 거죠. 그리고 애들이 가면 친구들이 그러네. 너희 집은 참 이상한 집이야. 너희 부모님들 이상한 분 아니냐? 그러는 것이 저녁에 텔레비전 못 보게 하고 주말에 영화도 못 보게 하고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활동을 너무 늦게들 많이 움직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 것이에요. 일찍 일어나려면 일찍 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아까도 아침에 말씀했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밤늦게까지 잠이 안 오는데 있는 사람들 있죠. 그건 원래 체질이 그래서가 아니라 그 체질로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서서히 바꿔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는
그래서 일찍 잠자는 습관으로 점점 바꿔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으로 점점 바뀌면 되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실질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필요합니다.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이 습관을 한 건에 바꾼다는 건 쉬운 일 아니지만은 이번 6개월 동안이 여러분의 습관을 바꾸는 중요한 기한으로 삼으시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만큼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모든 스케줄을 다 알아서 짜주고 환경도 알아서 움직여주고 내가 보고 싶어도 못볼수 있는 상황이 되고 여기서는 참 쉬운 일이죠. 그래서 조금 더 저희들이 유혹거리를 주고 싶어요. 앞으로 TV도 일부러 좀 켜놓고 좋은 영화 있다고 선전도 해놓고 여러분이 그 유혹에 빠지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타임키퍼를 전전 가면서 없애고 그냥 6시면 되면 처음엔 제가 인도했다가 다음엔 다른 간사가 인도했다가 점점 시간을 줄여가고 나중에 그냥 놔주는 겁니다. 혼자 하시도록. 그리고 그냥 마음대로 하시도록 두고 싶은 것이 중간에 학교를 그만두지 않길 바랍니다.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에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할수 있는 기도는 성령이시여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오늘 하루를 살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일어나자마자 그 자리에서 누워있든지 앉아있든지 엎드려있든지 상관없이 먼저 주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나의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움직이면서 이제 말씀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 말씀 묵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묵상할 때에 이 기록된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도록 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도구는 성경 말씀인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나오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을 만나는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 전체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서 많은 선배들이 말하기를 두 가지를 말했죠. 성경 안에서 지금 눈에 보이는 성경의 그줄 안에서 눈에 보이지 않냐는 그 뒤이면에 우린 두 가지를 봐야 한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한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말씀 속에 우리는 그 말씀 뒤에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한다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기 시작하니까 빛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하기 시작하죠.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땅의 한 산에서 번제물로 바칠 때에 우리는 아버지께서 그 아들 이삭을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드리는 장면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의 아내를 위하여 멀리 종을 보내서 리브가를 데려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나의 모습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석, 우리 광야의 반석에서 물이 나올 때에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그 안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볼 때에 만나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죠.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우리는 제사장의 모습들을 통해서는 제사장이신 나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 오경은 전체가 제사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역대상 하나, 열왕기상 하나, 사무엘상 하나 중에서 왕대에서 말한 것 중에서 왕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는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가지고 있는 네 파트 중에 세 파트를 다 말한 것이죠. 나머지 시편, 잠언, 욥기, 전도서, 아가서는 그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증진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전체도, 신약 전체도 곧 그리스도를 그 안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심지어 아까 학교에서
내가 너희가 열심히 수고했어도 너희가 가져온 그것까지 내가 풀어버렸다 라고 말한다면 아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그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온 성경에 볼 때마다 그 이면에 발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경건의 시간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은 경건 시간에 상당히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하루의 모든 시간들을 말씀 묵상이 끝나면 주 앞에 위탁해 드리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경건의 시간에 또한 가지가 있는 것이 뭐냐면 중보기도인 것입니다. 나중에 중보기도에 대한 강의를 따로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찬송이 아침에 경건 시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 중보하기도 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순서를 뭐꼭 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침에 경건 시간에 주님 앞에서 주님과 나와 단둘이 모이면서 갖는 시간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쭉 아침부터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시간들을 그 안에서 갖는 것입니다. 이제 보고 싶은 것은 묵상에 대해서 보고 싶습니다. 경건 시간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묵상으로 되어 있죠. 또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 앞에 나가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 묵상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아주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보고 싶은 이 시간의 초점은 여호수아의 입장으로 되어보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말하는 것이죠.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 입장이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어깨에 짐이 너무 무거운 것이에요. 영적 거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람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가 죽기 전에 일을 다 마쳤으면 좋은데 가장 중요한 일, 광야를 도는 일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닌 것이었죠. 약속의 땅을 취하는 일인데 약속의 땅을 취하는 일은 하지 못하고 죽은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은 약속의 땅을 취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은 모세가 하지 않냐고 그 일은 여호수아의 어깨로 넘겨진 것입니다. 자기 옆에서 보면서 늘 그의 심부름꾼이 나오고 그의 발을 씻겨주는 사원으로 있었었는데 그 엄청난 영적 거인이 죽었고 자기에게 그 숙제가 떠넘겨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모르겠는 것이죠. 마음의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부담감 속에 있는 것이 스트레스가 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비교하기 시작하는 것이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과연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이 일을 정말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나 같은 사람이 이 일에 대해서 정말로 모세도 하지 못한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할수 있을 것인가?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라고 말할 때에 이건 조금 더 어려운 문제인 것입니다. 물론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한 것이죠. 내종 모세는 죽었으나 모세의 하나님 나는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7절 말씀과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상황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해결할 수 있는 대답을 주시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성공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난 네가 이제 모세도 못한 일을 너희를 통해서 너를 통해 할 것이라. 그러나 한 가지만 지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하면 이제는 너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라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신 건 하나밖에 없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또한 많은 일을 해나가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에게 이건 평생 동안에 있어야 될 것이라면 그건 말씀 묵상인 것이에요. 말씀 묵상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성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될 필수 과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은 마치 또 뭐 같은 것이냐면은 우리의 잔디밭에 늘 잔디가 잘 깔려 있도록 하는 그런 작업이 말씀 묵상인 것이에요. 말씀 묵상을 하지 않으면 마치 잔디를 손질해야 하는 것도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이 잔디를 손질하는 정원사가 되어봤는지 모릅니다만은 저도 물론 정원사를 안 해봤지만은 그러나 그 정원을 바라보면서 정원사가 가꾸는 것을 몇달 동안이나 봤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말에 정원사가 와서 이 잔디를 손질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황폐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디서부터 날라온지 모르지만 많은 잘못된 것이 날라오고 손안 대면 놀랍게도 잔디가 자라나다가 그냥 다른 곳에 의해서 휩쓸어 나가고 듬성듬 파이고 그다음에 노랗게 되고 죽어버리고 그다음에 엉뚱한 것들만 와서 이 잡초가 덮이기 시작하는 게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정원사가 잔디를 잘 돌보기 시작하면 항상 파랗게 된 잔디가 있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이 전 뉴질랜드에서 8개월 있었었는데 한국 사람들이 뉴질랜드로 이민하고 제일 어렸던 게 뭐냐면은 잔디밭을 가꾸는 것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 넓은 잔디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잔디를 키워봐야 듬성듬성 잔디가 자라고 다 죽어버리니까 잔디밭을 싹 치우고 콘크리트로 쫙 쳐버렸습니다. 한국 사람들 일반적으로 가보면 그래요. 얼마나 쉽겠어요. 매일 마당만 쓰면 되니 콘크리트에. 그러나 부유한 인생을 그들 스스로 놓쳐버린 것이죠. 잘 깔려있는 잔디. 그래서 이 가드닝이라고 하는 잔디 깎고 잔디를 돌보고 정원 돌보는 일은 서양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중요한 필수 과목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우 사람들은 그 일에 무관심할 때가 많이 있죠. 그냥 아스팔트로 콘크리트 바닥으로 만들어 버리는 게 쉬운 것이에요. 좀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 묵상은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마다 주야로 말씀 묵상한다면 우리의 마음에는 잘 깎여져 있는 다듬어진 잔디밭같이 될 것이지만 우리가 말씀 묵상을 소홀히 하고 시작한다면 내 마음에는 각종 잡초가 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푸른 잔디가 다 쓸려나가고 엉망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황폐해버린 정원, 묵상하지 않음으로 나오는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나 묵상하면은 잘 다듬어진 아름다운 정원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라는 것은 마치 땅 같아서 거기에 뭐가 날라올지 몰라요. 별의별 게다 날라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신경을 안 쓰고 말씀으로 묵상하지 않냐면은 별게다 날라와서 심겨지는 것이에요. 그냥 온갖 잡초가 꽉 차버리는 그런 내 마음의 정원으로 바뀌기가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잘 다듬어진 잔디밭으로 깔려진 정원입니까? 아니면은 황폐하게 방치형으로 말미암아 별의별 게다그 마음에 그냥 다 있는 그런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말씀 묵상은 그런 상황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말씀을 펴보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종합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묵상할 때에는 어떠한 축복이 그대의 삶 가운데 있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4절, 5절, 6절에서 보면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이러다 보니까 3절까지의 중심이 되는 단어가 뭐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 또 여러분이 3절까지 말씀을 계속 다시 반복해서 읽어보고 묵상하다 보면은 거기 중심되는 단어가 바뀔 수 있어요.
3절까지 말씀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 중심이 되냐면 묵상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 이것이 이 시편 1편의 중심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 때에 그것이 이 시편 1편 1절 3절까지 내용의 중심 단어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묵상하는 자라고 말했죠. 말씀을 묵상하는 자. 제가 지금 여러분에 한번 다시 반복합니다만 큐티라고 보통 말하는 경건의 시간, 콰이트타임은 경건의 시간 이꼴 말씀 묵상이 아닌 줄 아시죠? 이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시간의 정의를 여러분 내리셨어요. 그 가운데에 어떻게 경건의 시간에 가질 수 있는 도구가 무엇인가 할 때 이제 말씀 묵상이 거기에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절대 그걸 동일화할 수는 없는 것이 이거는 제가 내리는 정의입니다. 그러면 시편 1편 말씀해 보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나타나지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말한 첫 번째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요즘 조금 더 자세히 보신다면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나오는 축복 첫 번째는 뭐냐면은 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놓치기 쉽죠?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나오는 첫 번째 삶의 특징은 복이 있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이 있다는 이 단어가 성경이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 블레싱이라고 말하는 축복하고 좀 다른 것이에요. 원어 자체가 좀 다른 것입니다. 뜻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축복, 축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건 다른 것이에요. 여기 히브리서 1장, 아니, 이 시편 1편 1절에 나와 있는 이 히브리어로서의 복이라고 말한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넘치는 기쁨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Hilariously happy라고 말한 것이죠. 그는 너무나 기쁨에 넘쳐갖고 터져 나오는 걸 말한 것이에요. 그건 마치 이 물로 말한다면은 물에 양동이에다가 물을 갖다가 좀 붓기 시작할 때에 다 차버리면은 그 다음부터 부으면은 이제 더 찰 데가 없어 넘쳐 흐르기 시작하는 것 같이 내 안에 기쁨이 얼마나 많이 차 있는지 이 기쁨이 나에게서 넘쳐서 바깥으로 흘러가고 있다 하는 의미의 똑같은 의미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의 삶 속의 특징은 그런 일이 있겠다고 말한 것이 넘치는 기쁨이 그의 삶 속에서 있다. 샘솟는 기쁨이 그의 삶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한다면 어떠한 상황에도 있어도 상관없이 그 사람은 기쁨이 넘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침에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 참 인상 깊은 기도가 있었죠. 그 기도를 좀 설명하고 싶어요. 두 종류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땅 위를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다 그렇겠죠. 미안합니다. 너무 빼빼 말라서.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일이 있느냐면은 대자연의 환경의 변화를 그대로 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구름이 끼어 있으면 그 사람은 구름 끼운 흐린 날인 것입니다. 오늘같이 구름이 적으면 맑은 날이겠죠. 또 비가 오는 날, 또 눈이 오는 날, 대기류의 환경에 그대로 의존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꽉 엄청난 비가 내리고 있다 할지라도 구름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깜깜하고 만약 이 사람이 여러분 여기 올때 그렇듯이 비행기를 타면은 비행기가 순식간에 2분 내에 만 미터 이상, 3만 피트 이상 올라가야 되죠. 그러고 올라가서 보면은 이제는 거긴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에요. 거긴 더 이상 구름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는 빛나는 태양만 있는 것이죠. 여기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 여호와께서 나로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나이다 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높은 곳을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 아래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도 그것을 자기 발 아래 뒀기 때문에 그것을 정복하고 사는 사람인 것이에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이렇게 말하냐면 환경의 독립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노래 부르는 게 있죠. 맑고 밝은 날 나는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네. 근데 화약이 넘어서 보니까 그 노래를 부를 때그 찬양만 부르는 거예요. 맑고 밝은 날 나는 주를 찬양하겠네. 그래서 내가 나갔어요. 맑고 밝은 날 주를 찬양하지 못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2절을 놓쳤습니다. 2절이 뭔지 아세요? 바람 부는 날, 비가 오는 날, 나는 주를 찬양하겠네. 바로 그 문제인 것이죠. 말씀 묵상하는 자에게 넘치는 기쁨이 있다는 말은 그것입니다. 비가 오는 날이라 할지라도 주를 찬양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에요. 바람이 불어도 그의 마음에는 근심과 어두움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묵상하면서 그 안에 역사했기 때문에 넘치는 기쁨이 있어갖고 환경에 독립적으로 환경이 그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그가 환경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환경에 이끌림 받으면 살 것인가, 아니면 환경을 이끌 것인가 하는 건 선의 다른 것이죠. 전 며칠 전에 여기서 강의하는 강사를 통해 들으면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온도계 얘기했었습니다. 두 가지 온도계가 있죠. 집에 보면은. 하나는 우리 집에 지금 몇 도인가를 측정하는 온도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이 집의 온도가 낮으면은 높일 수 있고 높이면 낮출 수 있는 또 다른 온도계가 있죠. 집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 지금 25도군요. 아, 지금 18도군요. 아, 지금 영하 10도군요. 그것만 잴수 있는. 그러니까 그대로 변화에 그대로 자기가 좀 맞춰져 있는 것이. 어떤 사람은, 아, 지금 영하로 내려갔습니까? 온도를 높여라. 사람이 평소 잘살수 있는 것이 18도에서 22도죠. 근데 25도면, 그럼 에어컨을 켜서 18도나 20도로 낮춰라. 그 상황을 온도를 조절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복이 있다는 사람은 온도를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지, 온도계가 아닌 것입니다. 상황에 의해서 그냥 그대로, 슬프면 슬픔에 꽉 잠겨 있고, 약간의 빛이 비칠 때 기쁠 때는 기뻐하고, 새벽에 기뻤다가, 한 시간 후면 다시 슬펐다가, 또 다시 기뻤다가, 슬펐다가, 이게 너무 심한 사람의 경우는, 여기서 말하는지 아시죠? 우울증 현상이라고 말하고, 그다음에 이제 감정적으로 문제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물론 대부분 사람은 다 우울증 현상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템포가 빠른 사람을 흔히 따로 떼어내서 우울증 환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말씀 묵상을 시작하면, 우울증이 치료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그 사람이 환경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조절계인 것입니다. 환경에 의해서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럴 때야말로 선생님께서 바울을 통해 말씀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이 뭔지를 알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주 어려운 일이 와도 즉시로 반응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시작한 사람인가 하면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와도 그냥 불평하고 짜증이 나면서 막 찌그러드는 사람이 있는 게 있을 수 있겠죠. 나로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나이다 하는 것은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인 것이에요. 그럼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이 말씀 속에 보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그 삶을 살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자의 축복은 복이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열매를 맺는 삶이죠.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아침에 말씀드렸습니다. 열매가 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언제 열매를 말할 때마다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있죠.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는 사랑으로 시작해서 온유와 절제, 인내까지 나왔지만 이 아홉 가지 열매를 한 가지로 전체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사랑이겠죠. 고린도 13장 말씀이 있듯이. 그러니까 이것을 또 다시 다르게 말하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성령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있다고 말한다면 뭘 말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말씀하셨듯이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기 시작하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하고 예수의 모습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기 시작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이 말씀에서 다르게 말한다면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하니까 나의 삶에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사랑의 열매가 맺히죠. 희락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점점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마르지 않는 생활이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영어로는 dry라고 말하는 거죠. dry하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드라이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르지 않는. 여러분, 잎사귀가 마른 그런 나무를 보셨죠? 생명이 없고, 수분이 없고, 습기가 없고, 그 안에 생명줄이 끊어졌기 때문에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아주 드라이해지는 것이에요. 파삭파삭해지는 것이죠. 이럴 때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들이 그에게 조그만 어려운 말을 하면은 즉시로 신경질을 내면서 톡 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여유가 없어요. 그러나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기름이 있다는 것이 그 속에. 윤택하다는 걸 말하는 것이. 물기가 있는 것이. 이 사람은 훈훈한 사람인 것이죠. 이 사람은 자기를 톡 쏘는 사람을 봐도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이. 그리고 자기를 대해서 그냥 뭐, 뿔로 들이받아도 허허할 수 있는 사람이죠. 여유가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이죠. 온유하다는 성품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 그렇게 설명했어요. 이 배가 부둣가에 닿을 때, 부둣가에 딱 부딪히던데, 부딪힐 때에 부두에 있는 이 시멘트 콘크리트와 나무로 만든 배하고 부딪히면 깨지게 돼 있죠. 그래서 깨지지 않도록 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거기다가 타이어를 놨습니다. 요즘은 좀더 낫겠지만은 거기에 타이어를 중간에 끼워놔서 모순 상자 타이어를 놔서는 이 배가 부둣가에 와서 이제 내려야 되니까 끈을 맬 때까지 부딪힐 때에 배가 깨지지 않도록 해서 중간에 이 완충작용을 할수 있도록 타이어. 온유한 사람의 특징을 말할 때는 타이어가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누가 와서 나에게 꽝 부딪혀도 온유함의 성품이 그 사이에 끼어 있어갖고 그 사람을 받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윤택한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르다, 드라이하다라고 말하면 뭘 말하냐면 타이어가 없어요. 그냥 부딪히면 깨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턱 쏘면은 그것이 내 안으로 직격탄으로 들어와서는 내가 쾅 맞고 나도 똑같이 남이 한대 화살을 쐈으면 난두 대를 해서 더블로 쫙 쏘고 남이 나에게 창을 던지면 나도 똑같이 또더 날카로운 창을 던지고 해서 막 활싸움, 창싸움하기 시작하죠. 그건 드라이 할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면 그 가운데 타이어가 있어갖고 상대방이 나에게 화살을 쏴도 내 심장을 뚫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고 웃을 수 있고 이해하게 되고 우리 불쌍히 여기고 더 사랑하게 되고 내 넓은 마음 안으로 품을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말씀을 어떤 경우 그런 거 있었어요. 저도 요즘에도 보면 요즘 우리 예수님의 간사들 사이에서 늘 나오는 유행한 거가 뭐냐면 누가 아침에 막 신경질 내고 있으면 뭐라는 줄 아시죠? 묵상했어요. 묵상 안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집에서 아침에 애들에게 막 화를 내고 있으면 즉시 옆에 와서 묵상했어요. 그런 때가 있어요. 서로서로 마찬가지죠. 말씀을 묵상할 때에는 묵상했다고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묵상했기 때문에 내가 바뀜으로 상황을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묵상을 안 하면 상황이 나를 잡아버리는 것이죠. 말하지 않는다는 말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네 번째. 무엇입니까?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말합니다. 형통하는 삶이죠. 행사가 다 형통하는 말이라니까 그대로 한문으로 말하면 만사형통입니다. 그렇죠. 행사가 다 형통한다. 형통한다란 단어는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 succeed입니다. 성공하는 것입니다. 실패가 없는 삶이죠. 역사가 있는 삶인 것입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열매가 맺혀서 따라오는 내 성품의 열매가 아니라 일에 대한 열매인 것입니다.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산다면 그날 하루에 해야 할 일들을 말씀 속에서 계시하시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시를 받고 그 말씀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는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치 여호수아에게 그큰 일을 맡기셨을 때에 여호수아에게 중요한 관심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과연 이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근데 그 일을 할수 있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 그걸 지키면
네가 형통하리라 말씀했습니다. 너에게 주어진 그 일을 성공하리라 라고 말씀한 것이죠. 여러분, 나무가 두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진 걸 잘 아시죠? 나무는, 이것은 보이는 부분입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이에요. 그건 뿌리죠. 일반적으로 나무의 보이는 부분의 높이만큼 뿌리가 깊이 땅속으로 박혀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어느 날인가 나무가 태풍이 불었을 때 뽑힌다면, 뽑힌 이유 중에 하나는 나무의 뿌리가 썩어 있거나 깊이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드러나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경우는 이 보이는 부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평가되기 쉬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부분에 의해서 보이는 부분에 지탱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부분인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보여지지 아니하는 부분, 일에서 떠났어, 사람과의 만남에서 떠났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홀로 한적한 곳에 앉아있는 그 시간, 골방이란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6장 말씀에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가운데 계신 내 아버지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골방이라는 것이 영어로는 secret room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secret place, 비밀의 장소,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장소, 나와 하나님과 단둘만이 머무는 시간, 그건 사람 앞에 드러나는 시간이 아닌 것이에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은 우리가 가질 때에 비로소 눈에 보이는 부분도 강건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경건의 시간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가리켜서 말한 것입니다. 그럼 묵상하는데 몇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떠나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1절 말씀에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죄로부터 분리된 생활, 죄가 있으면 죄를 회개하며 죄를 떠난 생활.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려고 펼 때에 내 안에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죄로부터 떠난 삶을 사는 것이, 그럴 때에 말씀 묵상하는데 방해가 안 되는 것이죠. 내 안에서 죄악을 품고 있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계시달라고 할 때에는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전 말씀을 묵상을 연습할 때가 있었어요. 선연설을 받고 난 다음에 대학 생활하면서 그때 저는 비로소 말씀 묵상하는 것을 선영하면서 배우기 시작했죠. 저는 그전까지 어릴 때부터 주일에 다니면서 주일 학교에 가야 다닐 때부터도 항상 노트에다 설교 적는 연습이었어요. 그 대회 때 가서 적었었고, 보통 중학생 때부터 대회 나갔었죠. 주일 저녁 예배 나갔었고, 제가 속한 교회는 말씀을 잘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사실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나 선연세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말씀 묵상이 무엇인지를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말씀은 살아있기 시작했어요. 그전까지는 말씀은 저에게 지식으로, 성인 퀴즈 대회 나가면 1등하는 사람으로만 됐던 것이죠. 그런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런 역사들이 저는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어느 날인가는 또 말씀 묵상으로 앉아 있는데 말씀 아무리 읽어봐도 주님 저에게 이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지 나갔을 때에 내가 어제 아침에 너에게 말씀을 묵상할 때 알려준 것을 너는 전혀 순종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고 있다. 너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만나고자 하는 것보다도 무슨 놀라운 원칙이나 발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저의 태도에 대해서 회개했을 때에 즉시로 놀랍게도 내 눈이 뜨여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보고 있는 것이죠. 또한 번은, 또 말씀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냥 뭐 노트에 적을 수 있겠죠. 몇장몇 절이 무슨 내용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한 시간이 아닌 것이에요. 주님 왜 이렇습니까? 할때 주님께서는 또다시 말씀, 넌 지금 정말 나를 즐거워함으로 나를 만나고자 하는 것이 이 말씀 묵상의 목적이냐? 아니면 그냥 시간, 그 시간 됐으니까 하는 것이냐? 너는 만일 이 시간 내가 너에게 아무것도 이 말씀 속에 보이지 않아도 넌 나를 기뻐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덮어놓고, 주님, 제가 마치 성경 지식이나 더 참고하려는 그런 입장인 것을 다 놓습니다. 저는 주님만 기뻐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럴 때 말씀을 펴니까 그냥 그 말씀 속에 살아있는 말씀이 저에게 역사하기 시작한 것이죠. 지혜로부터 나는 생활하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 묵상할 때의 조건이 뭐냐면,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했었습니다.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시편에 나와 있듯이 은이나 금보다 더 내가 주의 말씀을 사랑하나이다. 많은 탈취물보다 내가 주의 말씀을 더 사모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헐떡였나이다 라고 말하는 주의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침에 말씀 묵상하려고 할 때에 내 눈은 부릅뜨면서 마치 보배를 찾은 것 같이 내 손은 말씀 꽉 잡으면서 이 귀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나에게 말씀이시도록 하면서 나가는 그 태도라면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억지로 그냥 마지 못해서 그 시간 냈으니까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힘있게 두 손으로 말씀을 꽉 잡고 이 생명의 말씀을 나에게 계시시도록 요청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욥기 23장 12절 말씀에는 욥이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일정한 음식보다 더 사랑합니다. 고백했죠. 아침, 점심, 저녁보다도 더 주의 말씀을 나는 사랑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결심한 사람들 있죠. 내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아침 식사를 하지 않겠노라. 아, 말씀 묵상보다 내 일정한 음식보다 주의 말씀을 더 사랑한다는 고백이 나에게 있겠다. 그렇다고 또 아침 굶는 시간이 많아져도 곤란하겠죠. 그냥 그게 목표가 아니니까. 마음에 말씀을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있다는 걸 소원 표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묵상할 때또 다른 게 뭐냐면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이죠. 하루 종일 묵상하는 것입니다. 소나 양을 보면은 위가 네 개가 있죠. 하루 종일 먹고 있어요. 소를 보면은. 양도 그래요. 위가 쭉 있어갖고 먹은 것이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 위로 넘어가고 그 다음 위로 넘어가면서 하루 종일 소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한 건 뭐냐면 우리 속에도 이 말씀을 소화시키는 데에 위가 여러 개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말씀 묵상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침 말씀 묵상 가지고 하루 종일 묵상하는 것이에요. 전 처음에 말씀 묵상했을 때에 아침 묵상한 다음에 학교, 대학 다녀야 되었어요. 버스를 딱탄 다음에 오늘 아침 말씀 묵상 뭘 했나 딱 생각하니까 다 까먹은 것이에요. 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펴봐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자꾸 연습을 했죠. 아침 묵상한 것을 오전에 다시 한번 묵상을 기억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소화시키는 거죠. 그러면 식사한 다음에 점심시간 후에 5분간이라도 따로 앉아갖고 오늘 아침 묵상한 것을 한번 더 다시 되새겨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오늘 아침 묵상한 것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하면서 자는 것이에요. 저에게는 이 말씀이 수면제입니다. 어떤 시간이라도 잠잘 수 있는 비결은 말씀이에요. 그냥 누워서 아침 말씀 묵상하기 시작하면 즉시로 잠이 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근데 물론 그때는 소화가 되는 말씀이죠. 근데 하루 종일 묵상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실험을 해보신다면 아침에 묵상한 다음에 하루 종일 잊어버린 것과 아침 묵상을 적어도 두번 이상 한번 다시 되새김질하는 것과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힘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냥 단 2, 3분이라도 짧은 시간 따로 떼어내서 아침 묵상한 말씀을 되새김질 해보고, 그래서는 위혹에서 또 다른 혹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묵상이란 무엇인가 하는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묵상이란 성령께서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말씀으로 바꾸어 나의 속사람에게 넣어주는 것이다. 이걸 묵상의 정의로 내리고 싶습니다. 묵상이란 성령께서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말씀으로 바꾸어 나의 속사람에게 불어넣어주는 것이다. 아마 이 말씀 가지고 저는
내일 아침에도 조금 더 보충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만은 이건 먼저 하겠습니다. 말씀 묵상할 때에 몇 가지의 시절적으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첫 번째, 이 구절은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건 내 입장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또 기도로 바꾼다면 성령이시여, 이 구절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시여, 이 구절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 대답이 나오도록 기다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두 번째 질문, 내게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가? 왜냐하면 말씀의 다림줄이 띄어졌기 때문에 이제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내게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가? 세 번째,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가? 네 번째, 그것에 대하여 나는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가? 네 번째, 그것에 대하여 나는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가? 이거를 기도로 바꾼다면 성령 하나님, 이제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하나님, 이제 이 말씀에 대하여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네 가지의 실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미 말씀을 묵상을 발표할 때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대학 사역 속에 있으면서 묵상 훈련을 많이 했죠. 4년 내내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라고 하다가 즉시로 나에게라고 바꾼 사람들이 몇 사람 있었죠. 그건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말씀 묵상할 때 제일 어렵게 묵상 못한 사람 누군지 아세요? 첫째는 목사들이고, 둘째는 신학생들이에요. 저는 대학사역 개척을 1979년부터 64년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대학생과 신학생들을 함께 훈련시키는 작업을 10년 동안 했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새벽 같은 시간으로 저는 그들에게 매번 전도학교 때나 때로는 한달 내내 훈련시켜서 발표하게 했었습니다. 그룹별로 발표하고 전체로 발표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훈련시켜줬어요. 그래서 묵상하고 보니까 놀란 것은 뭐냐면은 아까 말했듯이 특별히 묵상을 못하는 그룹이 있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신학생들이죠. 전부 가르치려고만 하지 자기 자신 안에 적용하려고 하지는 것이에요. 이 구절은 나에게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에요. 나의 삶을 돌이켜보고 나를 바꾸도록 하게 하고 내가 어떻게 이 말씀에서 순종할 것인가를 해야 되는데 그 연습을 하도 안 하고 언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영적으로 자라나지 않은 것이죠. 말씀은 많이 하는데 말씀은 그 삶엔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나오지 삶은 육신만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건 경건한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경건한 사람은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예수가 나타난 사람인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의 삶에서 나오는 것이고 경건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를 갖다가 헐뜯는 사람이 올 때에 비로소 실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용서하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안아주고 오히려 섬겨주기 시작할 것인가. 경건한 사람은 자기에게 교만하게 말할 때에 드디어 그 경건함이 드러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럴 때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오히려 섬겨줄 수 있을 것인가. 남이 나를 우습게 여길 때에 나도 지지 않을세라 똑같이 우습게 여긴다면 그러면서도 말은 멋있게 거창히 한다면 경건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위기를 당할 때 아시는 것이에요. 경건한 사람은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는 사람인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 묵상은 초점이 말씀을 통해서 나와 그리스도가 대면하는 시간들이 중요한 것이죠. 이 중에 아무도 말씀 묵상에서 겉돌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몇 가지 질문들은 묵상을 아주 익숙하게 이제 말씀 속에 그리스도를 깊이 만난 사람에게는 이 질문이 필요 없어져요. 그러나 처음부터 필요 없는 건 아닌 것입니다. 처음에 이 질문을 좀 던지십시오. 이런 질문을 통해서 주 앞에 말씀 묵상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지금부터 질문을 꼭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노트에 적으시면서 이 질문하면서 선생님께서 이 기록된 말씀 안에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하신 말을 노트에 적으신 것이에요.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제 안에서 이 말씀에서 하신 것과 비교할 때 부족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기로 원하십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일단 1단계 말씀이 끝나고 그럼 하루 종일 묵상하는 것입니다. 연습하십시오. 전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DTS산에서 훈련받아야 될 영역이라고 말하면 이 경건 시간 하나인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경건 시간을 위해서 도와주는 보조기구일 뿐이에요. 이 경건 시간에 말씀 묵상과 중보기도와 하나님 음성 듣는 삶은 전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6개월 내내 훈련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고 난다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 동일하게 되기 시작한다면 그렇게 해서 경건한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어디에 갔다 놔도 무슨 일을 맡겨도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이고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